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경남 창녕군의 한 산 정상 부근에서 축사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악취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산사태도 우려되지만 이미 허가된 공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대안면의 한 야산입니다. 정상 부근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진입로는 양쪽으로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임야인 이곳에는 모두 6동의 축사 건물이 신축 중입니다. 공사 현장 반경 2km 내에는 대안면 등지리, 11이, 간상마을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사 신축을 전혀 몰랐다며 반발합니다. 산면이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한 면만 겨우 튀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그 오취, 악취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를 전혀 않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해 개발 행위 허가 위반, 또 허가 구역 이외 산림 훼손으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으로 군청에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래도 잘 이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측량을 했어요.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이제 시행한 업체랑 해서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창녕군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건축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산 정상에 이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우사를 지어가지고 회모시설을 지어가지고 여기 사는 주민들 생활권을 갖다가 완전 박탈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산 정상부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만약에 지반이 약화가 돼서 얘가 이제 옹벽이 무너진다면 주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죠. 누구에게는 특혜가 될 거고요. 누구에게는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의 요청으로 2026년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축사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없을지 주민들의 우려는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벌써 500만 관중이 넘었을 만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연고 구단을 중심으로 역대급 대기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NC 손아섭이 역대 안타왕으로 등극했고 롯데 손호영은 3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NC 타자 손아섭이 깨끗한 좌전 안타를 때려냅니다. 개인 통산 2,505번째 최다 안타 1위로 데뷔 18년 만에 프로야구 역사를 갈아치웠습니다. 많은 안타를 칠 거라고 사실 상상을 하면서 야구를 했던 게 아니라서 지금처럼 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타석에서 좀 최선을 다한다면 마지막에는 저도 몇 개까지 칠지 좀 궁금합니다. 부산 토박이인 손아섭은 지난 2007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이후 꾸준함과 악바리 근성을 무기로 국내 대표 교타자로 성장했습니다. NC 다이노스로 둥지를 옮긴 뒤에는 8년 연속 150안타와 개인 첫 타격왕 등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손아섭 선배님의 대기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빠! 무치다! 롯데 타자 손호영이 시원한 솔로포를 그려냅니다. 손호영의 기적같은 솔로포! 30경기 연속 안타를 6대6 동점으로 장식합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이어진 30경기 연속 안타로 역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연속 안타 1위는 두 시즌에 걸친 39경기 박종호입니다. 한 시즌 최다 연속 안타는 롯데 전설 박정태의 31경기로 이적 첫 해 만에 대기록을 넘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록 풍년에 올 시즌 야구 팬들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최근 단순히 주거 목적의 아파트보다 여가와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고급 주거단지인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하이엔드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최고 69층 3개동 998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북한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층고 2.3m보다 높은 2.6m를 적용했고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확실히 하이엔드다 보니까 확실히 좀 수준도 높은 것 같고 굉장히 외관이나 실내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파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군 건설사는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별화된 전략으로 부산 해운대뿐만 아니라 동구에서도 하이엔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별뷰와 북한항을 가장 럭셔리하게 누릴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으며 개별 단위 세대는 물론 45층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남다른 조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광안 2구역 1200세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우동 1구역 3호 가든도 1300세대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여가와 문화생활 등 고품격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투자자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조금 더 확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등 부동산 침체기가 상반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자금 계획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인수에 참여한 하나오션은 미국 조선업계에 진출할 교두보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규모는 1억 달러, 약 1,400억 원으로 조선소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합니다. 미 해군 조선소 부지에 1997년 설립된 필리 조선소는 노르웨이 기업 아커사의 자회사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의 50%를 공급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을 미국에서 만든 국적선만 수송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오션과 한화그룹은 미국 내에서 선박을 생산하고 수리할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필리 조선소와 지난 4월 MRO 사업 MOU를 맺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으나 한화그룹이 미국 시장 경쟁에서 앞서가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 등을 필리 조선소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북미 지역에서 압도적인 기술 원가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 LNG 개발 업체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은 LNG 생산과 운송 사업도 현지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말 바꾸기로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주요 당직자들의 부산시의회 방문에 맞춰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 개혁신당이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시위에 동참하며 말 바꾸기 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그거 하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젊은 신개혁당이라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런 실망을 주시면 안 되고. 초당적 지원이 아쉬운 시점에 지역의 열망을 대놓고 무시한 개혁신당 행보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장 전달을 비롯해서 향후에 활동들을 통해서 개혁신당 역시 산업은행법 개정에 함께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시민들도 힘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지역인 부산 남구 주민 등 천여 명이 처음으로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경제계, 시민단체 위주로 활동을 펼쳤다면 참다 못한 지역민들까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서명 운동 등 대국민 유치 홍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무조건 부산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이전이 안 되면 우리 부산은 희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이 걸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공동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출발점에 놓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번 국회만큼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창원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잇는 파룡터널의 운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창원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룡터널은 민간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현재 통행료 징수 등을 맡고 있는 수탁 운영사 인건비가 밀리면서 다음 달 초 현장 인력 철수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2018년 개통된 파룡터널은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의 4분의 1 정도에 그치면서 개통 이후 7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밀양시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사직 처리됐습니다. 밀양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단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A씨는 공단이 출범한 2017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부산 유일의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인근에 불법 식당 영업이 성행한다는 KNN 보도 이후 부산 금정구가 뒤늦게 단속 계획을 내놨습니다. 금정구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음식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상시적으로 무허가 식당에 대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산청읍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1살 유아가 해당 버스에 밟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버스 운전자 50대 A씨가 하차 뒤 버스 오른쪽 앞에 앉아있던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에게 금탑 산업훈장이 수여되는 등 부산 중소기업인들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한데 모인 2024 부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다진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코엔텍의 이민석 대표에게 철탑 산업훈장이, 경성산업 김경조 대표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중소기업인 36명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부산 새마을금고가 지역 상생의 날을 맞아 지역 위기가정 긴급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매년 1억 원씩 3년째 지원하고 있는 상생사업 기부금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이 기부금은 부산시의 추천을 통해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내 위기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내일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거센 장대비와 함께 하동과 남해 등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에도 최대 100mm, 그 밖에 내륙으로도 30에서 80mm가량이 예상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비바람도 동반이 되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낮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오늘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진주도 내일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이 26도, 거제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26도,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 또 바다 안개까지 짙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